히트. 그래도 미리엄 라르로 구워주세요. 아일랜드서 스텍 단 빠따르도 했어요. 스텍 단 빠따르. 오 지금 오 놀랐어요. 만난 거. 자 몰카가. 멀리. 자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과 아 연예인 함께하는 소개. 처음엔 연예인인 건 당연히 모르겠지. 그렇죠. 네, 점점 저희가 티를 대학을 보낼 겁니다. 아 다른 브라이트 더 스카이의 아 이제 브라이언과 환희. 아. 어 방송 촬영 장소가 있죠? 역시나 우동계의 스바라시 예. 길동우동 본점입니다. 아 길동우동 본점.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d scream. 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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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우리 속는 분은 실제 이제 소개팅 촬영인 줄 알고 네.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인수심전을 방안해서 저희가 조합적으로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생기시고 성격도 되게 밝으시고 착하시고 젠틀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작가님이 사기를 진짜 적극적으로 치고 있어요. 저도 그건 모시러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제가 화, 지금 화장을 아 지금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화장! 어 역시 메이크업을 그리고 핸드크림. 자, 아바타 등장합니다. 어, 들어오신다, 들어온다. 어,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자, 거의 스님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 지금 안녕하세요. 아, 제가 비염 때문에 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자, 아직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치인이에요. 양치인 씨. 저는 박갑종입니다. 저는 웃으면 안 돼요. 박종이라.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박종섭이요. 이름 바꿨어? 네. 종섭. 아, 본인이 터져가지고 이름 바꿨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군대인가. 이거 모자인데. 바로 옆부터 병원 있더라고 보니까. 병원에서 잠깐 나오셨나? 약간 브라이언 지금 네, 모습이 약간 환자가처럼 약간 보이긴 합니다 진짜. 무슨 일 아, 하시는 궁금한 게 있는데 뭐야? 직업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요가 강사. 아 요가 강사? 네. 그러니까 몸매가 좋으시구나. 저도 자영업해요. 저도 자영업이라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 청소업체도 하고 주말에는 축가 주말에는 제가 이제 가끔씩 친구들 부탁하면은 뭐 결혼식 축가도 하고 영어 강사도 영어 강사도 하고 이게 좀. 그 지인 씨 MBTI 그 지인 씨 MBTI를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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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써먹으세요. 어? 예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진짜 좋아요. 자 소개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당황하게 하겠습니다. 주문 한번 갈게요. 음식 주문. 저 음식 먼저 그러면 아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돈가스. 돈가스요. 돈가스 미디움 라레로 구워주세요. 그래도 미리엄 라레로 구워주세요. 라레로 구워주세요. I want to many many. I want to many many요. Thank you, thank you. 와우, w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교포예요? 교포? 응.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좀 오래 있어가지고 제가 필리핀 마닐라 쪽에 오래 살다 와서 영어를 많이 써요. 좋겠어요. 어, 저요? 좋겠어요. 네, 먼저 드셔보세요. 네. 자, 청소기 꺼내주세요. 아, 잠깐만요,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어요? 이거 뭐야? 청소기요. 아 먼지 제가 먼지가 있을까 봐 못 먹기 전에. 일라 쫄기 두동? 일라 쫄기 두동. 발음이 좋네요. 발음이 되게 좋네요. 골프 쳐요? 그렇죠. 아일랜드 쪽에서 많이 쳤는데. 제가 아일랜드 쪽에서 많이 쳤는데. 아 그립다. 그때 동네 현지인들하고 스트릿 댄스 배틀하고 필리핀식으로. 아일랜드에서 스틱 댄 빠따를도 했어요. 스틱 댄 빠따를. 필리핀에 있을 때 안부도 뭐 이제 물으면서 이제 그때는 안빠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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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형님 그 같은 거 그거 벗어주세요. 어? 벗습니다. 마스크 벗어요. 네? 소울도 그런 마스크가 네? 있어요? 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벗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비비크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호흡하시고 오케이. 마스크를 입을 수 있는 거. 제가 비염 때문에 감기도 걸려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아~ 저희가 일부러 아직은 네. 저 와인 먹으러 연남동 많이 갔었어요. 저는 와인 먹으러 연남동 많이 갔었어요. 연남동? 네. 거기도 분위기 좋은 데 많아요. 제일 자주 가던 데가 스티브 잡술. 아 기억
아직 웃지 마세요. 웃으면 돼. 갔던 데가 생각이 나서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자주 갔던 와인집 있는데 연남동에 스티브 잡술. 그거는 웃겼어요. 그 옆에는 전하고 양꼬치하고 옆에가? 같이 파는 데 있어요. 그 전하고 양꼬치 같이 파는 집이 있어요. 완전 양아치라고. 완전 양아치. 양아치. 양꼬치. 아. 웃지 마,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양꼬치 골목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양꼬치. 아, 그러면 잘 참아냈어요. 아, 역시. 숨이 어떻게 진짜 쉬어지지?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에다가 웃다가 코를 들어가서 간지러워서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네. 형님 알아보는 것 같은지 알아보는 것 같으면 오른쪽 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 아닌 것 같다. 오, 아닌 것 같다. 오. 자, Fly to the Sky의 이제 수많은 명곡들 옆 테이블에 이제 벨소리가 울릴 겁니다. 누가 잤었죠? 어, 맞죠. 그래서 지금 Fly to the Sky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아, 참 오랜만에 듣네. 저 노래 누구였더라? Fly to the Sky.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에서 되게 좋았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축가 할 정도만 해요, 그냥. 축가 정도. 예쁘대 예쁜 날 이거 필리핀에서는 약간 필리핀 발음. 아, 그렇게요? 예. 만릴레. 허니 브라이언 중에 누가 더 좋아요? 허니 브라이언 있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좋아졌어요? 그 둘 중에는 브라이언. 아, 다행입니다. 브라이언. 필리핀. 브라이언은 왜 좋아요? 그럼 브라이언은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요? 외모. 약간 제가 좋아하는 외모.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지금 물어본 것 같은데. 재채기 하면서 호 맞춰 볼게요. 오, 지금 눈, 오, 놀랐어요. 만난 거. 오, 지금 눈, 오, 놀랐어요. 방금 너무 생겼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설마 브라이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설마. 어, 약간 그 고개 갸우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얼굴 표정이 약간 어, 많이 봤는데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보세요? 부끄럽게. 아니. 닮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누구 닮았니? 누구? 누구? 누구 닮았는데? 브라이언. 제가? 응. 아 근데 되게 가까이서 보면 좀 그렇고 저기 약간 멀리서 걸어오면 좀. 가까이서 보는 게 모른다고요? 저 필리핀에서 필리핀 브라이언.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저 비니 벗어주세요. 자 이제 벗고 주세요. 자 일어나세요. 김밥 들고 김밥 들고. 오 지금 눈, 오 놀랐어요. 100%지 100%지 뭐야? 김밥집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자. 아 뭐해? 2000년대 춤 잡던 우리 플라이 투스터스 브라이언 형님이 어머 김밥을 들고. 이게 뭐야? 어머. 근데 저거랑 또 안 닮았는데. 수가 없어요. 목이 뭐예요? 몰카죠? 몰카죠? 아 웃겨. 웃음 참으려고 죽는 줄 알았어 나. 웃음이 많다 보니까 어, 아까 계속 중간중간에 웃어가지고 네, 살짝 나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그 전달했거든요. 근데 전달한 거예요. 처음에 안 들려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다 지령을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우리가 다 지령한 거예요. 약간 암에 암 투병 중이신가? 근데 진짜 저기 환희 씨보다 브라이언 씨도 더 어, 네요. 맞아요. 콘서트 왔다는 거 얘기 콘서트 어, 왔어요. 어디요? 어디요? 어느 콘서트요? 몰라요. 좀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니까. 또 근데 브라이언 씨 오늘 많이 즐겼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원래 이런 사람 또 약간 놀이키는 걸 원래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좀 개구쟁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개구쟁이였는데 성공적으로 또 됐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 진짜 디테일하게 너무 잘하시니까 눈에 있는 주름과 눈 쌍꺼풀 없는 거를 그것도 체크하시고 대박 몰카다! 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njoy Endscreen